이거는 이제 함수를 얘네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인데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 함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밸류에이터는 결국 함수 값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x라는 거를 f라는 함수에 넣어서 y를 찾는 건데, 이 f,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f(x)를 계산할 때 엄청 그냥 바로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야 f는 f(x)를 계산하는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을 이밸류에이터라고 하는 거고, 베리파이어는 x랑 y랑 이 f의 결과로 어떤 프루프가 나오기도 해요. 이건 약간 옵셔널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 파일을 주면은 이게 이 함수 값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진짜 빨리 할수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다양한 데 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주장하는 거고, 그 응용하는 가장 메인 분야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말한 것처럼 계산하는 데가 엄청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비고, 노테이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거고, 뭐 아워나 뭐몇 분, 몇년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래 걸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패럴라이저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는 게 쪼개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예시가 나올 건데, 제일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해시 펑션을 여러 번 덮어 씌우는 거가 시퀀셜한 네, 그쵸. 솔라나처럼 그거를 여러 번 덮어 씌우는 게 패럴라이즈는 할수 없잖아요. 아웃풋을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베리파이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해시 함수도 x랑 y를 넣으면은 그 해시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해시 함수랑 다른 점은 그 일반적인 해시 함수는 똑같죠. 이거를 여러 번, n 번 덮어 씌우는 시간도 똑같고, 이거를 확인하려면 x랑 y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더 빨라야 돼요. 만드는 시간보다 베리파이 하는 시간은 훨씬 빨라야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패럴라이제이션 해서 하면 안 돼요. 패럴라이제이션 해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걸 베리파이 할수 있어야 돼요. 이 함수가 이 x랑 y랑 프루프가 주어졌을 때 저게 f(x)의 함수값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를 퍼블릭하게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튜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나게 할 거야, 이거는 일주일 만에 끝나게 할 거야,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또 인풋으로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이미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대표적인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타임락 퍼즐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베리파이어가 이제 퍼즐을 준비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시크릿 키랑 퍼블릭 키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니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A가 이것도 결국 모듈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A가 결국 시크릿 키랑 퍼블릭 키 쌍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시크릿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키는 뿌려요. 그냥 네트워크에 뿌려요. 사람들한테 공개하면은 실제로 우리 계좌는 퍼블릭 키로 잠글 수 없잖아요. 시크릿 키로 잠그고 시그니처를 해서 그걸 보내잖아요. 근데 이 개념에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잠글 수 있어요, 메시지를. 이 메시지랑 이 퍼블릭 키를 사용해서 얘를 잠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얘만 풀수 있어요. 그게 결국 타임락 퍼즐의 개념인데, 이것도 여러 번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 N명이 이거를 몇번 잠궈서 완성을 시킨 메시지를 얘가 차례차례 푸는데, 그거에 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방식인 거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생각할게요. A의 private key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약간 onion 레이어 같은 게 계속 왠지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 그거를 한번한 번씩 계속 시크릿 키로 계속 그거를 변화, 디크립트해달라. 디크립트를 하는데, 이게 다 모듈러 단위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E의 T승번 이걸 하면, E의 T번 얘가 이터레이티드 스퀘어링이 된 거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야, A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의 단점은 뭐냐면 어쨌든 퍼블릭하게 베리파이는 가능한 거지. 얘네 퍼블릭키로 잠글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저 트러스티드 셋업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매번 이 퍼즐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A가 시크릿키랑 퍼블릭키를 만들고 그 퍼블릭키를 뿌려야 되는 그 트러스티드 셋업이 이제 좀 하나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적용할 때 단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시크릿 키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결국 아까 그 월클락 타이머도 결국에는 이 트러스티드 셋업이 된 후에 이때부터 시간이 흐르는 거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타임락 퍼즐이 이제 대표적인 그 RSA 기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RSA 기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설명할 지 말까요? 말까요? 근데 길지 않아. 그냥 대충만 했는데. 아니요. 그냥 나중에 다시 뒤에서 설명할 때또 필요하면 할게요. 그다음 또 하나 있는 거는 proof of sequential work인데,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된 개념 같아요. 이거는 결국 이것도 퍼블릭하게 베리파이가 가능하고, 얘는 약간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트러스티드 셋업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정확히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좀더 논문을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대충 생각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하여튼 그래프 DAG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의 노드의 어떤 라벨을 계산할 때 부모의 라벨을 같이 넣어가지고 해시 값에 이렇게 해시 값을 계산해서 이게 얘의 라벨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려 있어가지고 베리파이는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그냥 쫙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베리파이는 가능한데, 이거의 하나 단점은 뭐냐면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강조하는 게, 사실 우리가 펑션이다라는 건데 1대1 대응, 1대1, 그게 뭐지? 그러니까 공역, x랑 x 프라임이 다르면 fx랑 fx 프라임도 다른 거. 1대1 함수 맞죠? 네,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해시 함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함수이면서 트러스티드 셋업도 필요 없는 VDF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VDF를 어떻게 만드냐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를 어디 쓸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랜덤리스를 갖다가 쓰는 부분이 MPC 같은 것들이 있는데, Multiparty 프로토콜은 또 이제 따로 엄청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많이 준비를 안 했기도 했고. 그래서 멀티파티 코인 토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3분의 1 이상이 어니스트한 참여자이면은 그게 보장이 되죠. 그래서 뭔가 찾아보니까 A가 자기 거를 뭐 커밋해서 B한테 보내고, 그럼 B가 뭐 그거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해고, 약간 커밋하고 립이라는. 제가 몰랐었는데 멀티파티 코인 토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약간 공유하는. 이 코인 토싱 에에에 너무 이 판에 코인이 아아 네, 그런 건인데, 이제 공모를 하면 이게 조작이 가능한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퍼블릭 디스플레이 오브 랜덤니스인데, 이런 거는 로또 추첨 같은 거예요. TV 이렇게 TV 촬영하면서 이 동그란 데서 이거 뽑잖아요. 공. 그런 식으로 뽑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작이 더 가능하고, 그게 조작인지 구별이 쉽지가 않고, 당연히 스케일을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퍼블릭한 소스에서 엔트로피를 가져오자. 그걸 가져와서 익스트랙터 펑션을 만들자. 이 익스트랙터 펑션은 결국 랜덤리스를 만드는
랜덤니스를 제너레이터 하나 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거의 소스로 어떤 퍼블릭한 걸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는 스탑 마켓 프라이스를 가지고 쓰자는 거죠. 스탑 마켓 프라이스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걔네들 인풋으로 해서 어떤 랜덤니스를 추출하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이럴 때 조작이 약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래가 자주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프라이스가 오르거나 내릴 거를 조작하려고 그 트랜잭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K계의 에셋에 대해서 내가 그걸 조작을 할 수 있으면 결국 나는 다른 애들 빼고는 이의 K승의 가짓수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아웃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랜덤니스 함수의 결과를 조작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헤더에 저장되는 해시값을 어떤 랜덤 함수의 인풋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낼 때 마이너가 그러면은 내가 만든 블록의 헤더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나중에 사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탑 마켓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런 수를 보고 빨리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작하려고 했던 그 K계 에셋의 가격이 적용된 그 랜덤 함수가 뭐 하루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장 마감되고 막 이러니까. 블록체인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바뀌기 전에 어떤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랜덤니스가 뭐 한 달 뒤에 그게 쓰인다. 이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과값을 늦게 내보내주는 함수를 개발을 한 거죠, 얘네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블록 자체를 랜덤 비콘에 사용하는 것들이 이미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마이너가 블록을 소유하고 있을 그럴 나쁜 행동의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딜레이를 준다는 거죠. 그 랜덤 비콘에 나오기 전에 함수값에 나오기 전까지의 그거를 간격을 주는 건데 이 간격을 함수값을 fx를 만들고 나서 걔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여주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x 값이 나오는 시간 자체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마이너들은 자기네들이 블럭이 언제 랜덤 비콘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블록 만든 거를 가지고 있을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하면은 새로운 어떤 프루프 오브 X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리소스인데 일단은 컨셉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가 어떤 X%, 그러니까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X%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이너가 블록을 만들 확률이 X%가 된다는 거예요. 이 VDF를 사용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성을 하냐면 내가 X%를 가지고 있으면 그 1% 하나에 대해서 1%마다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1%마다 그 VDF 값을 하나씩 계산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아닌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루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얘를 잠깐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VDF 형태가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맨 처음 세 가지 함수로 이루어지는데 setup, evaluation, verify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setup은 결국 람다랑 t를 인풋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풋을 가지고 pp라는 아웃풋을 뱉는데 이 아웃풋은 결국에는 VDF의 정의역하고 공역을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랑 그 아웃풋 값의 레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 pp랑 이제 인풋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레인지에서의 y랑 이 y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프루프 파일을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verify 함수는 이 pp와 이거 못한데 이거 사실 x랑 y예요. c랑 s가 x랑 y인데 x, y 파이가 들어가면 못하지.
아 이거 야 y가 어떻게 s로 가는 거야? 야 x랑 c는 이해가 가. 그나마 좀 가깝잖아. 야 y가 어떻게 어 이거 어, 아니, 저기 방구다가 집합이 네 c하고 s 집합이어가지고 소문자로 된 거 같은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는 x y고 제가 다른 자료를 참고했는데 거기는 c랑 s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x랑 이게 X랑 Y예요. 오타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미처 못 바꾼 건데 그래서 X랑 Y랑 파이를 넣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해주는 함수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 파이는 그 파이예요. 내가 1%에 대해서 파이를 프루프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은 X%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파이 1에서 파이 X까지 서로 다른 x계의 프로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프에 대해서 해시 펑션을 써서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요. x계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는 결국 이 랜덤한 x계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사용해서 y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 파이 그럼 그 파이가 아니다. 아 죄송해요. 이 파이는 그 파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파이가 아니고 그 파이는 무슨 파이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y가 나오는 네, 다음에 파인데 네. 이 r을 이제 pp로 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r을 이 pp로 그러니까 타임을 내가 얼마나 결정할지를 쓸 때 이 pp로 넣어 가지고 그다음 y를 뽑기 때문에 저 파이는 그 파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일단 어 그냥 전체 컨셉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x 퍼센트를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x계 프로프를 가지고 결국 x계 랜덤한 넘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VDF는 어 내가 그 y의 레인지를 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pp를 가지고 그러니까 y의 도메인과 레인지를 결정하는 pp를 가지는 건데 그 pp로 이 r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x계 중에 가장 미니멈 값이 가장 적은 y의 레인지가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 r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너들이 다 자기 x% 중에서 그럼 나눠서 그렇게 다 x, y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r에 의해서 y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y가 먼저 계산되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POW에서 해시 퍼즐을 푸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작은 r을 차지했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랜덤하게 각각 X%를 가지고 X개씩 만든 건데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X%인 거죠. 내가 그 랜덤 샘플링을 했는데 그게 가장 작을 확률이 결국 X%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저 1대1 아 저가 아,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게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그 X 포션이 있으면 X만큼의 확률로 그게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작을 수 작, 그러니까 랜덤한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있으면은 네네. 어쨌든 걔들은 어쨌든 랜덤하게 나오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미니마이즈한 거를 써서 만드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시간도 저 아래 이제 디펜던트 하게 되는데 다른 마이너들도 이게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작은 애가 이긴다. 네. 그러니까 proof of work 우리가 지금 쓰는 비트코인의 proof of work는 약간 이거 같은 게 1대1인데 저걸 성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논수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뭐 계산하는 오래 걸리고 패럴라이즈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게 안 되죠. 두 개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모르겠다. 근데 그거랑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좋은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proof of resources, proof of work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건 거 같을까? 그 POW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시 파워가 60% 뭐 20% 80 이러면 10 하면은
60%, 20%, 10%, 10%로 가져가진 않잖아, 보상을. 60% 거의 그렇게 가져가지. 그래? 보통은 더 많은 애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가지. 아,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맞아, 그냥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될걸요? 어 쪽에서 장학도라든지 아 다른 변수가 들어가는구나.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theoretically는 똑같잖아. 저는 전 이거의 장점 사실 마이닝 풀이 생길 그게 줄잖아요. 시퀀셜하게 아 그럼 리소스를 모으나? 모으겠지. 근데 왜냐면 마이닝 풀은 그 변동성을 낮춰주는 서비스니까. 그럼 리소스를 모으겠구나 그냥. 어쨌든 아 그러네. 이게 좀 더 제너럴라이저블 한 것 같긴 해. 그리고 맞아. 그럼 얘가 다시 영웅이 원래 물어본 질문을 돌아와서 얘가 POW보다 뭐가 낫다? 아 그런 것들? 뭐가 낫지? 어. 얘네가 실제로 이걸로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궁금하긴 해. 아 무슨 GPU 낭비를 안 하겠네. 그런 건 있죠. 패럴하게 못 하니까. 장점이네. GPU가 쓰는 전력이 엄청나게 큰 사실 코스트인데. 아, 환경 오염을 더 시키는. 어, 그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POS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건가? 엔비디아는 싫어하겠지만. GPU 안 쓰면 CPU 쓰지 않을까? 아, 여기세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CPU 근데 CPU 써도 그러니까 이게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높다고 얘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소스를 만약에 POS처럼 토큰 그 비중으로 주면 그러니까 실제 그 물리적인 자원을 쓰진 않겠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안 돼. 막 프루프 오브 워크 이거 쓰면 안 돼. 해시 말고 이거 쓰면 안 돼. 프루프 오브 워크. 그게 써도 이거야? 되겠지? 그게 어, 그게 이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은 장점? 장점이네, 확실히. 근데 이거랑 컨센서스랑 연관됐을 때 좀 어떤 게 나올지 진짜 궁금한 거지. 어 그래서 맞아. 나 처음에 알았을 때는 재밌었어. 지금 재미없어. 아직 썸네일에 나도 처음엔 재밌었는데. 처음엔 재밌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저 오늘 준비가 좀 미흡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VDF는 세 가지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셋업은 어떤 인풋을 가지고 PP를 만드는 건데 이 PP는 말한 것처럼 정의역이랑 공역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정의역에서 X를 뽑고 사실 뒤에 이 실제로 어떤 함수를 쓰는지 설명을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더 팍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 PP랑 X를 넣으면 Y랑 파이가 계산이 되는데 이걸 계산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고 이게 무조건 시퀀셜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erify는 이 PP랑 X랑 Y랑 파이를 넣으면 바로 아 이게 그 함수에서 나온 게 맞다 아니다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펑션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로그 T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이밸류에이션 함수를 뭘로 쓸 거냐가 사실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기존에 암호학에서 사용하던 함수들을 차용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뭘 쓰느냐에 따라 더 효율적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VDF가 가져야 하는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니크니스로 폴리 로그는 그냥 절해야 한다라는 조건 같은데. 아, 그래? 그런 거 맥시멈 맥시멈? 잠깐만. 워스트 케이스에 절해야 된다. 어 그냥. 아 어 맞아 리퀘어먼트다. 그냥 저런 걸 우리가 만들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벨리에이션은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고 시퀀셜하다는 게 아까 계산이 무조건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정을 해요. 근데 시퀀셜하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일어난다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함수를 덮어씌우는 건데 예를 들어 실제로 함수를 덮어씌우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해시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 단계를 T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어드바이 그러니까 어떤 나쁜 애가 있을 때 이거를 공격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랜덤하게 계속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마치 해시의 함수 계산하듯이. 그냥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네, 그거 베리파이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계산하는데 이걸 엄청 짧은 시간에 하면서 이 총 T개의 패러렐한 거를 가지고 있는 나쁜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T가 사실 엄청 크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T를 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이게 10년이요. 10년 안에 그 F가 완성하는 거라고 치면 그러면 걔는 엄청난 진짜 엄청난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POW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시 체인이죠. 얘는 당연히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T번 지금 해시를 씌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퀀셜하긴 한데 결국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도 이빌리에이션이랑 똑같은 시간이 들죠. 다시 똑같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BDF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펑션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펑션 맞잖아. 아, 펑션 맞나? 아, 1대1 함수는 아니. 그치 펑션 맞는데. 함수가 1대1 함수 아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스나크를 사용하는 건데 사실 제가 스나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나크가 진짜 요즘 어디가 나와. 그리고 사실 얘네가 조만간 세션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아 진짜 그때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스나크 사용해서 또 함수를 뒤에 정의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프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 전체를 보이는 어떤 간결한 이제 프로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로프를 계산하는 게 이 해시 체인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프로프 자체를 뽑아내는데. 그리고 이 프로프가 실제로 스나크에서는 패럴라이즈가 엄청 된대요. 그래가지고 패럴라이즈가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이것도 오타예요. 이거 ET예요. 네? ET 이거 20일 아니고 ET. 아, 이게 T생. 아니요, 그냥 ET요. 아, 2 곱하기 T. 네, 2 곱하기 T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거는 오타.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이 이벨리에이션 함수를 만드는데 이게 옵티마이즈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서치할 때도 바이너리 서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옵티마이즈 안 됐을 때는 이게 2T 스텝 이상 걸리는데 이 이벨리에이션 함수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패럴라이즈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옵티마이즈 시키면 T 스텝까지 오기 때문에 시퀀셜하게 하는 게 실패하는 건가?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스나크를 사용하는 게 근데 얘네가 이제 제시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Incrementally Verifiable Snark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프루프를 만드는데 매 단계마다 프루프를 겹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루프 파이 i번째가 프루프하는 거는 결국에는 i번째 블락에 있는 거랑 플러스 파이 i-1번의 프로프가 커렉트하다는 거를 같이 써서 프로프 pi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럴하게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incrementally verifiable computation은 이미 저런 논문에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theoretical한 가장 VDF가 되는 거죠. 이거를 써서 만드는 거고 그런데 아,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트러스티드 셋업이 이 시큐리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베리파이어 이피션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 프루프만 가지고 있으면 베리파이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 스나크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스나크가 사실 정확히 뭔지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시큐리티에 이 트러스티드 셋업이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RSA 같은 거랑 다른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 자체에 트러스티드 셋업에 의존하는 거죠. A가 퍼블릭이랑 시크릿이 만드는 것에 의존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거랑 이제 별개로 그러면 다른 거를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뭘 쓰는 게 좋을까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모듈러 스퀘어 루트인데요. 이게 좀 재밌나? 하여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C를 주어지면 C가 주어지면 이 C가 이제 아까 그 함수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간 PP? PP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주어지는 C가. 그래서 C가 주어지면 그리고 C랑 P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이 X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푸는 거예요. 이 C랑 합동인 모드 P에 대해서 합동인 X를 값을 찾는 거예요. 정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를 보자면은 근데 이거 안에서 이제 쿼드라틱 레지듀랑 논 쿼드라틱 레지듀가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C에 대해서 해가 존재를 하면 C에 대해서 해가 존재를 하면 그게 쿼드라틱 레지듀라고 말을 해요. 근데 C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논 쿼드라틱 레지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해가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걔가 쿼드라틱 레지듀면 X스퀘어는 C 모드 P를 풀고 그게 아니면 X스퀘어는 마이너스 C 모드 P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걸 생각해 보면 그럼 뭔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제곱은 얘랑 합동이잖아요. 그리고 2제곱은 4랑 합동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P인 거죠. 이게 C인 거고 3제곱은 9랑 합동이고 4제곱은 5랑 합동이고 5제곱은 3? 3 맞나? 근데 이게 결국 사실 그러면 결국 10도 얘 해 하나 해고 9도 얘 해고 얘도 8, 7 6 이렇게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인 거? 최소인 거? 그 이거 두 개가 해가 되는 거죠. 1, 12. 그래서 이 1, 4, 9, 5, 7은 쿼드라틱 10, 11에 대해서 쿼드라틱 레지듀인 거고 결국 2, 3, 5 나머지들.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 중에서 나머지들은 논 쿼드라틱 레지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는 마이너스 붙여서 해를 찾으면 된다. 근데 이게 이미 해를 찾는 게 존재를 해요. X는 C에 P 플러스 1 나누기 4 모드 P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 C를 P 플러스 1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를 그냥 C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C를 P 플러스 1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P를 엄청 11 이런 걸로 뒀지만 실제로는 엄청 큰 아 이거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P는. 네 소수예요. 엄청 큰 소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X 그 특별한 해 중에 하나가 C의 P 플러스 1 나누기 3인데 얘는 그러면 결국 C를 P번만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게 로그 P만큼 걸리는 거죠. 시퀀셜리하게. 이게 4승 계산하려면 C 제곱한 거 그냥 두 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로그 P만큼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걸 베리파이 하는 거 완전 쉽죠. 그냥 y가 줬으면 y 제곱해서 c랑 이거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베리파이는 아까 폴리로그 t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수를 다 써요. 그러니까 y를 베리파이 할 때는 그냥 x랑 y를 넣으면 바로 빡 계산되는 거고 근데 이벨리에이트를 할 때는 이거를 정확히 찾는 해가 없기 때문에 다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몇 가지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게 이거가 그 중에 하나 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쓴다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C의 P 플러스 1승 저 계산하는 게 왜 패러를 하게 안 돼? 이거 한 번 함수잖아요. 예, 아. 예. 그러고 계속 하는 거니까. 아,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아닌가? 뭐야? 슬라이드가? 아니요. 패러럴하게 안 돼. 좀 아니요? 패러럴 안 되죠. 패러럴하게 안 돼. 왜냐면 C의 16승을 구하려면 C의 8승을 알아야 되고 C의 8승을 알려면 C의 그거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빠. 그냥 그거 자체예요. 어? 잠깐만, 방금 패러럴 구할 새가 없이 그냥 로그 스텝만이 나오는
곱해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 그러니까... 잠깐만요 만약에 곱하기 연산이 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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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모듈력 곱셈 연산 로그 P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가장 아 맞아 하면. 맞아 그러네 저게 왜 그러냐면 내가 봤는데 이제까지 수학적으로 저거를 로그 P보다 작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아직 안 나왔대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로그를 그러니까 저걸 시퀀셜리 로그 P번 한다는 거지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 빨리 하는 방법이 아 맞아요 모듈러라 그래요 모듈러라 맞아요 죄송해요 모듈러라 모듈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그 이발루에이션 타임을 근데 우린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F값 계산할 때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이거를 C를 P번 이제 모듈러 계산을 하니까 P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P를 키우는 건데 이때는 그 로그 P 비트 곱하기에 대해서 패럴라이즈가 계산이 된대요 그러면은 근데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네 하여튼 아니요 아니요 오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모듈러 계산에 대해서 로그 P 이건 나중에 제가 보충을 해볼게요. 이거 저만 이해 안 되나요, 지금? 지금 어떤 말이야? 그러니까 더 멀티플리케이션 자체를 P를 키우면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건데 패럴라이즈하게 계산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 그러게요. 그 전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8승 계산하면 4승만 알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패럴라이즈 하는 게 생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트 멀티플리케이션 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로 계산할 때 말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패럴라이제이션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VDF 솔루션 사이즈를 아까 사이즈 결정할 수 있잖아요 X에 그래가지고 이걸 로그 P 비트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방법은 그 C 있죠 해의 기준이 되는 이 C 네. 합동되는 이 C를 시퀀셜하게 주는 거예요 블록 그러니까 블록 붙일 때마다 아. 그래서 CI를 CI-1에 대한 함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스케일 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고. 네, 베리피케이션도 똑같이 늘어나지 않았죠. 그쵸, 그쵸. 엥? 베리피케이션도 늘어나나? 베리피케이션은 그냥 S 곱하기 S. 네. C가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C는 이미 바뀐 상태에서 베리피케이션이랑 이발루에이션 하면은 베리피케이션. 맞아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이발루에이션 둘 다 늘리니까. CI 계산하는 것도 그럼 그 타임에 포함하는 건가? 죄송해요. 다음 주에 다시 좀 정리를 제대로 볼게요. 그래가지고 결국 옵티마이즈가 안 됐을 때는 로그 P 멀티플리케이션을 로그 P 비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로그 P에 3승이 되는 거고 아까 패럴라이즈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로그 P가 한 단계 준 거거든요. 얘 때문에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되면 저 패럴라이즈 계산이 한 차원이 줄고 오로그 P 제곱이 되고 베리파이는 이 로그 P 비트 단위를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게 로그 P의 제곱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똑같게 되는 거죠. 이발루에이션 타임이랑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저 지금 제곱의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수의 위치가 왜요? 어디로요? 저 이벨 이 그 저거 괄호가 로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 앞 여기요? 네 아니요. 여기 2 나오면 올라가면 똑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로그 제가 궁금한 게 이벨 옵티마이즈드 이벨 저거 2 로그 P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로그 P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 그러게요. 그 위에 것도. 네, 맞아요. 네. 아, 죄송해요. 네. 맞네요. 이거 로그 P에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네. 상상한다. 나가니까.
이거 로그 p의 상승인데 나중에 수정을 해놓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걸 써보자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 모듈러 스퀘어 루트 함수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너럴라이즈 폴리노미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P라는 거는 뭐냐면 필드인데 P에 대한 필드예요. 그래가지고 P의 모듈러를 정의하는 건데 저 FP에는 원소들이 결국 0부터 P-1까지인 거고 그럼 Fx는 X스퀘어일 때 X스퀘어를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결국 똑같은 건데 그거 함수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x²-c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결국 모듈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인딩 하는 게 엄청 느린 거예요. 다 넣어봐야 되거든요. x²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인버전을 시키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fx는 c가 되는 x를 찾는 게 그 함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파인딩하는 루트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이 인버전이랑 이밸류에이션, 이 인버전은 베리피케이션인데 그 베리피케이션이랑 이밸류에이션 사이의 갭을 익스포넨셜하게 늘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는 이 결국엔 근데 이 f의 조건은 당연히 이게 돼야겠죠. fx-c가 어떤 유니크한 루트를 가지는 함수여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 x를 찾는 거를 뭐를 쓰냐면 사실 구체적인 알고리즘 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이런 F를 정의하는 건데 여기 또 붙어 있네. 이거 FQ에서 FQ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Q에 대한 필드에서 Q에 대한 필드로 가는 건데 이거 0에서 Q-1이 정의역이고 0에서 Q-1이 공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를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얘에 대해서 그럼 모듈러 Q를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함수의 디그리는 D로 정의를 하는데 이 D는 이제 가장 고차항의 차수이고 이게 스파스 하다는 거는 이제 각각 AI들이 0인 게 많을 때, 개수가 0인 게 많을 때 스파스하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이밸류에이션은 각 디그리 D 텀에 대해서 O 로그 D에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는데 이거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간단하잖아요. 그냥 아까 우리가 X 뭐지 그 A에 P 승하는데 로그 P 걸린 것처럼 어떤 항에 대해서 그러네. 그래서 제일 고차항 기준으로 해서 O 로그 D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루트를 진짜 찾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 돼. 이거 GCD는 그 최대 공약수 찾는 거고 근데 이 최대 공약수 찾을 때 왜 얘랑 얘 최대 공약수 찾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옛날 유클리디안 호재법 할 때 맞아요. 유클리디안 뭘로 한다는 건데 찾아보다가 그냥 왔어요. 네, 그거일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시퀀셜하게 이제 점점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서 X 후보들 찾고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뭐 아리스메틱한 계산들이 있는데 오퍼레이션들 거기는 이제 패럴라이즈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찾는 게 결국에는 OD의 4승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찾는 계산하는데 OD의 4승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준비가 진짜 너무 안 됐다. 준비가 돼도 이해를 못했어. 그래도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스텝을 약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여기서도 이 5 로그 피 3승에서 로그 피에 2승으로 줄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를 여기서도 하는데 우리가 xd-c에 대해서 근데 이 피 fp에 대해서 xd-c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p-1 q였는데 p로 바뀌었네요. 그 p랑 좀 다른 말이죠. 네, q예요. q. q예요. 그래서 p-1의 코프라임이 D가 만약에 코프라임인 건가? 코프라임인 D를 잡으면 U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 사실 그냥 넣어보면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P-1에 대해서 찾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뭔가 개선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OD가 되는데 아까 왜 D 4승인데 저기 또 D 제곱이지? 오타가 맞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스퀘어 루트 민 할 때는 로그 피 3승 로그 피 제곱 로그 피 제곱에서 이밸류에이션은 베리피케이션이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OD랑 로그 D로 익스포넨셜하게 차이가 난다 라는 게 얘네의 가장 장점이고 아 그 하나 네, 아, 네. 둘 사이에 익스포넨셜한 갭이 크게 하는 게 목표였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실제 그 캔디데이트 펑션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제가 또 포함을 안 시켰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엄청 복잡한 함수를 찾았더라고요. 그걸 쓰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디 컬리 그 F를 찾은 거예요. 네, 그거랑 이제 그 갭이 큰 오더 차이가 큰 거를 찾은 거죠, 걔네들이. 네, 아까 그 폴리노미얼 있잖아요. 이 F 폴리노미얼의 예시를 하나 찾았는데 그걸 이렇게 찾더라고요. 이건데. 그러니까 이걸 슬라이드를 빼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쓰면은 저게 지금 된다는 건데.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주장했던 게 P에 대해서 엄청 늘릴 수가 있 그러니까 D를 이 시간이 이렇게 되면 사실 D를 크게 주면 이거 이 시간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거에서 엄청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할 때 이건 아마 뭐 페이퍼가 있는 모양인데 1024비트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 이거를 사용을 하면 이제 그냥 이밸류에이션 할 땐 10분이고 이밸류에이션 때는 네. 네. 근데 얘는 이밸류에이션이 1.7아워가 걸린다. 실제로. 그래서 딜레이드 네. 그래서 베리파이가 가능한 딜레이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에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는 앞에 말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이 스나크를 쓸 수도 있고 민스퀘어 루트를 쓸 수도 있고 결국 이 폴리노미얼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스나크를 써서 하는 게 사실 메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못했어요. 스나크를 잘 모르고 네 스나크를 잘 모르고 시간을 제가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할게요. 스나크가 약간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뭔가 아까 그 incrementally verifiable snark가 이론적으로는 제일 뭔가 이상적인 건데 뭔가 그거가 뭐가 사실 딱히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알고 보면 여기 GK snark 써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뒤에서 써요. 결국에는 프루프를 컴팩트하게 만드는 거죠. 제일 끝에 레퍼런스 잠깐 조금만 이 유튜브 동영상에 저기 저 좌표까지 찍혀 있는 거 578초. 맞아요. 이거 거의 요약한 거예요. 아, 거의 포인트. 이거 봤어요. 아, 그러니까 578초에 뭔가 있어요. 아. 저 파라미터가 저기서 시작하라는 표시거든요. 아, 저 이거 보다가 그냥 빡붙었나 봐요. 몰라요. 몰랐어요. 아, 이게 578초가 이거구나. 그러네. 그 이거 바꾸면은 바뀌어요? 그거 아, 모르는구나. 우클릭해 봐. 우클릭을 하면은 왜요? 그 화면에서 오른쪽 이게,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은 동영상 URL 복사한 게 있고 Current Time에서 복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같은 거 여러 개 모아놓은 동영상들 보면 밑에 이렇게 저 그거 뭔지 알아요. 그게 다 이런 이 링크. 아 대박 신기하다.
난 578초밖에 안 되는데 왜 준비 이렇게밖에 못했냐. 아 저기 578초짜리 영상을 생각했던 거구나. 네. 아 근데 40분이 몇 초지? 2400초? 60분은 안 돼. 10분은 안 되지. 이 사람 근데 설명 되게 잘해줬어요. 이제 들을 때는 잘 이해되는 것 같았는데 설명하니까. 아 그럼 그게 자기가 설명하는 게 힘든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제가 준비도 못했어요. F3으로 F3. 끝. 수고하셨습니다.